true. A count of all the rattlesnakes and all that makes you blue. But it's worth it. I love the thrill. Oh.
어렵사리 대출 얻어서 집 사신 분들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속이 바짝바짝 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전세 사시는 분들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죠. 66주째 거의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도 벌써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대기업이 누구 있냐 시장 상황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대출 얻어서 집 사신 분들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속이 바짝바짝 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전세 사시는 분들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죠. 66주째 거의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벌써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대기업이 누구 있냐 시장 침체, 전세값 상승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여야 정치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인적 처리 법안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분들의 컴백 그리고 또 한국의 사례 보면은 영국처럼 물가 인상으로 인상의 혼합으로 인상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으로 힘들을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5%의 안전에서 2년이 10%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이 1.2%입니다. 그걸 훨씬 넉넉하게 잡고 다만 전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 지난 3년간 4년간 31% 올랐고 수도권 아파트는 45% 예. 이런 걸 지장놀이야. 그렇게 알겠습니다. 언제나 다시 옆에 아이디어 에너지를 드립니다. 청소년 선생님과 성산대교 지내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산대교 강북반응로 다리 중간 지점에서 거기에 2년간 이 한 번에 더해서 연장을 허용해주자. 이런 모델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책이라는 게 count of all the rattlesnakes and all
대구의 낮 기온 34도, 서울의 31도까지 오르는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는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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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한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보니까 이게 표정 같이 봐야 된다. 네, 표정 같이 봐야 되긴 한데. 뭐. 어. 있는데. 이거 밖에서 작가님들은 똑같다고 난립니다. 네. 저분들은 BP 모래도 다 그냥 빵빵 터질 뿐이에요. 아, 저 근데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 아, 리액션 하면 BP구나. 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저희. 아니, 힘들지만 배고파 하셨어요. 네. 아, 네. 저희 매니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말씀 못 들었습니다만 방향은 뭐 이야기 이해를 했고요. 이쪽에 또 한동식 계신가요? 예,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네, 중립기내 대표단 최혜성입니다. 예. 저는 올해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부동산 대책으로 공유용 모기지 대출 제도가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연이율 1%대로 굉장히 싸게 장기 대출로 할 수 있어서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대출 접수 방법이 선착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달에 1차 접수를 했을 때 사실 1시간 만에 접수가 끝나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 서민들에게 좀 더 골고루 좀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34도. 신장과 물가 인상률이 7.6%. 도그랑치 넉넉하게 되고, 다만, 전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 지난 3년간, 4년간, 31% 올라, 수도권 아파트는 45% 올라. 예. 이런 걸 시장 논리라고 설치했으니, 아주. 지나실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산대교 강북 방향으로 다리 중간 지점에서